해피 ASMR 세 번째 소리 확인할까요? 너무 많아요, 상민아. 지금. 찬미 오빠가 창민님. 오빠 오늘도 오빠가 이서반장. 와, 형. 상민아. 상민아. 상민이 오빠가 오빠. 오빠 같이 할래? 상민아. 네, 저기 상민이는 상민이야, 상민이. 상민이 맞아. 철파임이 찾아낸 이상민을 기쁘게 하는 세 번째 소리, 상민이를 부르는 좋은 사람들의 목소리인데 방금 전에 누구 음성이었는지 다 아시겠어요? 일단 백지영 씨 있었고 이수근 씨 있었고 블랙핑크의 지수, 그리고 사유리도 있었고 인피니트 성종, 그리고 본인의 목소리 아까 상민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소리 기억하세요? 네, 어머니 목소리. 마지막에도 있었고 중간에도 한번 나왔고. 그렇죠. 아, 이거 이게 이 짧은 이 오디오가 굉장히 세게 때리네요, 심장을. 아, 그렇죠. 나 지금 깜짝 놀랐어요. 라디오에서. 아, 라디오에서. 더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아니, 이런 거 가끔 이렇게 그 상민이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이렇게 녹음해 가지고 이렇게 오디오 편집해서 자기 스스로가 들으면 되게 힐링 되겠어요. 그렇네요. 저도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갈지 몰랐어요. 네네네. 상민아 목소리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혹시 제일 듣고 싶은 목소리가 있나요? 지금 제일 듣고 싶은 목소리. 해머의 목소리. 해머? MC 해머가 아니 그 친구가 늘 저에게 이제 하이 생마인 생 이 상민이라고 하지 않고 생마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한 20년 됐어요. 저를 그렇게 늘 부르던 그 목소리가. 그렇다면은 그분에게 짧게 음성 편지를 한번 써준다면 우리 MC 해머에게. 야, 이거 바로 네. 통역으로 좀 영어로 가능해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먼저 느낌으로 MC 해머에게 갑니다. 20년 전에 만났던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던 미국인 친구죠. 잘 있죠? How have you been? 보고 싶어요. I miss you much. 당신의 활동은 그 뉴스를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I heard that you are working now from the news. 그래미 시상식에서 싸이와 함께했던 무대도 잘 봤습니다. I watch your Grammy Awards with the Psy. 언젠가 만날 수 있다면 꼭 보길 바래요. I just really want to see you sometime. 당신도 망했었잖아요. You ruined. 근데 지금 다시 딛고 일어나는 모습이 You recovered. 존경할 만큼 당신은 I respect you. 대단한 사람입니다. You're such a great guy. Thank you. 자, 정말 특이한 방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네. 2025번님이 유유유 일하다 울컥했어요. 근데 왜 웃기지?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항상 저도 제 과거의 어떤 그 어떤 스토리에 슬픔과 이게 있어요. 예, 그게 항상 같이 공존해요. 슬픔과 해피가 같이 공존해요. 여기가 저는 희노애락이 다 느껴졌어요. 네네네. 근데 이상민 저도 이제 40대가 되다 보니까 네네. 아마 제가 20대나 30대면 이런 상황을 이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울다 이러지인데 네. 저도 이제 그 나이가 된 거예요. 네. 권미경 씨는 역시 글로벌한 방송 크크크 여러분 보셨죠? 갑자기 오디오가 나오다가 막 영어 나오다가 MCM한테 갔다가 네.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어머님한테 혹시 네, 어머님은 얘기할 줄 알았는데 매일 통화하죠? 매일 통화하고 하는데 사실은 아까 약간 울컥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실 아까 상민아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아침에 또 울면 네네네. 또 그럴까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네네. 이렇게 배려까지 하는 우리 따뜻한 네네. 심성의 소유자 이상민 씨와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럼.